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차니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다같이 알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에게 이 성탄절 본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본문은 성탄절에 많이 읽는데 성탄절에는 대부분 휴가를 가가지고 성탄절 본문을 들을 기회가 없는 분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성탄절 예배를 드린 적이 꽤 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니라 교인들 중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이나 유럽의 교인들은 반대입니다. 다른 본문은 일생 동안 못 듣는데 성탄절에 교회를 가기 때문에 성탄절에만 이 성탄절 본문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성탄절 본문에서 가장 선호가 되는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아주 자세히 그리고 아름답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1년에 한 번 또 평생에 몇 번은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누가복음을 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전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자세하게 붙잡을 말씀을 찾아서 붙잡은 말씀이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숙성시키는 집중적인 묵상을 한 적은 아마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말씀 묵상 큐티가 굉장히 이렇게 도에 오르렀을 때 모든 사람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실어 보내려는 그런 결의와 마음의 이 결의와 또 열정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크리스마스로 만드는 어떤 분이 그렇게 나누셨어요. 요즘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드세요? 예. 크리스마스가 별겁니까? 예.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오심이 말씀이 될 때 크리스마스지.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서 발산될 때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힘이 있는 줄 압니다. 무슨 힘이요? 성육신의 힘입니다. 성육신의 힘. 베들레헴 그리고 몰락한 유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뿐만 아니죠. 다윗과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죠. 예. 예. 기억의 힘은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의 힘이 나타나죠. 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기억하셨다 얘기하셨고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변치 않고 이행하십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영성은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은 힘. 예. 예. 실제적인 힘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되게 하는 힘. 방향성을 주어서 태풍이 되게 하는 힘. 예. 그리고 우리 안에는 면역력을 우리가 가져서 질병을 이겨내는 생명의 힘. 예. 생명에만 면역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죽어있는 것, 물건에는 면역력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력이죠, 힘이죠. 예.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봐주기 아니면 넘어가기 그런 게 아니라 힘입니다. 힘. 죄를 이기는 힘. 예.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을 마쳐지는 죄의 대가로 우리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예.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돌파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까지 이르게 하는 힘. 그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락한 다윗의 자손과 그리고 희미해져 버린 언약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육신이라고 믿습니다. 깜짝쇼 그런 믿기 어려운 아무도 안 믿고 믿기도 어려운 일을 하나님 혼자서 주장하고 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네? 뭐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든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무도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 혼자 독생자가 동령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혼자 주장 외롭게 주장하는 것 그게 성육신이에요? 아니죠. 믿거나 말거나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믿었습니까? 누가 주를 믿었나이까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태고지를 누구를 통해서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동들을 통해서요. 목동들은 그 사회 속에서도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한밤중에 들에 있잖아요. 집에 못 가고 있다가요. 우리는 성탄절의 이야기 속에서 들에 있는 목자들을 이 제일 멋진 옷을 입혀가지고 아름답게 장식해서 되게 미화시켜서 목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예,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목동들은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천대받는 그거 뭐 임금이라고 품삯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 있으면서 예,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소젖이나 먹는 예, 그런 가장 비참한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신빙성이나 설득이나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불신앙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파고 들어오고 뚫고 들어오는 힘이에요. 바위 사이를 뚫고 피어나는
꽃처럼 겨울을 이겨내고 그리고 얼음 사이에서 피어있는 꽃처럼 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내 대신에 세상을 좀 설득해 주세요, 그럴 만한 일들을 만들어 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증거를 두셔서 우리에게 그 영성의 힘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 부모들은 말씀의 전례대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는 것을 구원으로 삼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실현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 유명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는 이 시므온과 안나를 향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누가요? 시므온이요? 말고요. 그 위에 누가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면서 어쨌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냥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은 그냥 있는 거야. 가 아니고요. 26절에 보면 성령은 그에게 지시를 하시죠. 성령이 지시를. 성령은 감찰하는 영이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살아계심을 드러내주는 영이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접속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나올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말씀을 펼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비추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 성령의 조명에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누가만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예수님의 승리는 예상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선지자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늙은 노인네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지시를 성령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도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잘것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돌아다니는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성령을 우리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볼 때 그는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고 성령이 우리를 스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바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Nunc Dimittis, 그 유명한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그 시므온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 29절 그 유명한 노래 예, 같이 읽으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예, 하니 아멘. 이 시므온의 노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성량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성량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인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포로 생활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이스라엘 옛 유다로 돌아와서 권토 중내 그들의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이행하고 우리가 그 약속 안 지켜서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의 체면을 구겼으니까 이제 오랜 세월을 딛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다. 그들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그 말씀 안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소위 유다이즘의 중흥을 꿈꿨습니다. 그들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열방의 제국들 속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몬 왕조를 이루고 잠깐 독립왕국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들이 강화하는 것은 하시딤, 예, 유다주의를 다시, 시온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모형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장방형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한 것은 그들을 열방의 빛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의를 삼으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그 힘으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흘러가게 하고 전제와 같이 우리가 부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소의 향유와 그리고 기름과 같이 우리가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빛이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뜻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복음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한 그 의를 삼았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설 때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그들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된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쓰시려는지 목적을 알고 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타는 마음으로 한시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빛을 삼으시고 모델을 삼으셔서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밥그릇 하나까지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그걸로 만족하다. 나는 그걸로만 만족해요. 여러분이 만족한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이 만족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님을 우리 안에 이식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도된 사람됨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따라 자녀에 따라 일이 흐르고 그리고 절이 넘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온 회복의 목적은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그런 바로 유다이즘의 적자이고 유다의 선지자이지만 그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만민 앞에. 예, 사가랴의 노래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거나 무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그리고 열방과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사가랴의 노래에서 우리 구원을 분명히 얘기해 주었다면 오늘 이 시므온은 이 주님의 구원이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듣기 좋은 누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그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가 누설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가 석자시라고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석자인 코가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짧아져야 되는 거예요? 짧아져야 돼요? 네, 오케이. 네, 그래야 피노키오의 코가 줄어들듯이 정상적으로 줄어들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으로 삽니다. 예, 여기서 막 아멘이 막 잘잘 흘러와야 되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모교회니까. 무슨 모교회요? 우리가 교회를 다 개척해서 세웠어요? 아니죠. 우리는 복음의 모교회지요. 예, 복음에는 어디나 발원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발원지가, 우리가 복음의 발원지고요. 모델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런데 큰 집에 갔더니 자기 앞가림들도 못해. 예, 작은 집에서 큰 집 가가지고 큰 집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나 와봤더니 전부 다 자기 코가 석자라면서 자기 앞가림 하기에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비록 그래 보이지만 그래도요, 올해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할까, 뭐나 심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늙고 힘이 없는 시므온과 같으니지만 바로 그렇게 선포하고 노래를 하시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네. 내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선포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 만신창이,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피해자가 되어버린,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고향에서도 잊어버린 나그네요, 그리고 정처 없는 떠돌이가 아니고요. 나그네 서름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우리는 그런 푸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위한 이방을 비추는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포하는 가정가정 일터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춘 대길이라 쓰지 말고 열방을 위한 꿈, 하나님의 꿈이라 쓰고 주님 앞에 이 재난이 지나가면, 이 겨울이 지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움터야 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의 싹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터에 계신 분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 제가 한 분 한 분 당근질을 하듯이 그렇게 밀어 세워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지금 베트남에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이제 3년 조기 은퇴를 하고 베트남에서 선교사하고 목회 사역을 마치겠다 하셨던 유동선 목사님, 평생 선교 관련 사역을 하셨죠. 목회하면서도 속한 교단에서도 오랫동안 선교위원장, 해외선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베트남 선교에 늘 마음이 꽂혀 있어서 3년 일찍 은퇴하고 베트남 선교사로 가서 애를 쓰셨고, 그 제가 베트남을 갔다 온 이유이기도 하죠. 올해도 또 초대를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에게 저희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칼도 가지고 가고 뭐 우리가 후원도 하고 했지만 후원도 하지 말고 칼도 가져오지 말고 와서 말씀만 한 번 더 전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론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지만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못했죠. 코로나가 와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종종 오세요. 저희 교회도 물론 오셨었지만 연락이 오시는데 이제 70 되셨으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독일 코로나가 심각화되는 데였대요. 그래서 우리 뭐 계속 올림픽 신기록은 못 세워도 이 코로나 신기록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2만 명 돌파했고요. 프랑스는 6만 명 돌파했고 이태리는 한 3만 5천 명 돌파. 스위스는 작은 나라인데도 2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아주 유럽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 기본 그 인시덴츠 기준, 그게 50이 이제 위험한 상한선이잖아요. 독일의 모든 지역 마을이 다 50을 넘는 지금 기염을 통하고 있어요. 코로나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요즘 여러분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안부를, 어떻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린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옆에까지 와 있죠. 바로 옆에까지 와 있지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베트남 선교도 지금 못 하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 들어가도 2주 격리도 해야 되고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해 죽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 똑같은데 뭐 답답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내 인생에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집에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자꾸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러면서 저를 물고 들어가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 네? 목사님은 나보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많이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그것에 상당히 마음에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세워야 할 건데, 한 명이라도 더 세워야 할 건데, 주의 일꾼으로 말씀 앞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야 될 텐데, 그래서 주님의 일이 달리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300교회는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워야 할 텐데, 그래서 큰 집에 와보니까 자기들이 자중질환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로코모티브가 아직 못 된다, 300열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좀 더 있어야 돼요, 기관차 모양은 됐는데 아직 힘이 없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함께. 그리고 비전을 앞에다가 내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300교회 이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300일터를 주시옵소서. 예. 그게 실질적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갔다가 내 걸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요즘 미디어가 하도 잘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번역도 잘 되고 각 나라 뉴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이 온 세계 보안관 그를 자처하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사실은 생각보다 허약하구나. 도덕성이 허약하고 예, 뭐 트럼프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예, 그들이 이해관계 앞에서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 여론과 언론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도 함께 춤을 추고 분열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허약하다, 참으로 걱정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겠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견고한 정말로 진실되고 진리에 서 있는 그러한 의로운 리더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교육에다가 집 팔고 논 팔아서 교육시킨 교육입국의 결과가 그래서 수 없는 검판사 만들어냈지만 그래서 여의도에 보낸 사람이 거의 다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들이 가서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의를, 정의를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역시 이해관계에 이리저리 흐르는 파당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누구를 의로운 사람을 세울 것이냐 볼 때 인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죽하면 제가 여담으로 나밖에 없는데 나는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 예,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를 이루었던 사람들. 예. 아담의 10대 손 노아,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출애굽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 통해서 그러한 주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영과 육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속에서 공이 통용되고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를 죽지 않게 놔두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저도 많이 남지 않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화무 11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우리 시간여행 마치기 전에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자식 때문에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 다음에는 큰 영광이 있을 것 같지만 예, 그것도 전성기라고 우리가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별로 없어요. 인생은요. 저물기 시작하면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을 때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세우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 제목을 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공유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같이 세워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나와서 축복하고 또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또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언제는 만민을 구원하겠다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주의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이에게는 역시 세상을 따라 슬퍼하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극명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런 약한 심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모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연약한 이들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로 세워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에서 바로 그와 같은 예언을 받은 이후에 그 가족은 자기의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기는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비전을 두고 사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힘 주셔서 그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이 열어가시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귀중한 한 자락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